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빈티지 가디건을 다시 한번 떠봤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있으면 못 입을 것 같긴 한데, 떠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입으시면 되니까, 네, 예쁘시면 한번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는, 일단 뒷판 앞판 따로 다 떴고요. 그 다음에 솜에 달아줬고, 목 부분 하고, 그 다음 밑단 달고, 앞서. 네, 요런 순서로 했습니다. 얘는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가슴둘레 반 사이즈가 지금 57cm 정도 나오거든요. 다 떠놓고 봤을 때. 네, 이렇게 나오고요. 사이즈는 한 66에서 77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실이 저번에 이런 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 실을 떴거든요. 요 실로 얀 스케치에서 구입한 뉴램 램술이라는 실이고요. 요게 저번 아크릴 아니 램스 울보다 굉장히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실이. 네, 그래서 맨살에 닿아도 까슬거림 없이 부드럽고 아주 촉감이 괜찮습니다. 네, 요 실을 사용했고요. 저는 요 실을 요 색깔, 지금 꽃무늬 들어간 색깔 있잖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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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는 한 볼하고 반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두 볼이 필요하시고요. 얘가 한 45g 정도 되거든요. 네, 얘두 개, 얘두 개, 얘두 개. 그리고 하얀색은 5개를 꽉 채워서 5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연두색은 4개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앞에 지금 제가 색깔 다르잖아요. 네, 실 모자라서 이거 색깔로 했거든요. 네, 구입을 다시 주문을 했는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냥 저는 요 색깔로 그냥 완전히 더 빈티지하게 요 색깔로 떴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앞서 그리고 소매도 요만큼 하얀색으로 했기 때문에 앞섭 소매 다 연두색 한 색깔로 하시려면은 연두색은 하나를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총 4개를 사용했는데 5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앞섭이나 앞섭 여기 밑단 요거를 뭐 분홍색 거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2개를 더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단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영상에 안 나왔는데 요거 맨 끝에 요거 한 거는 그냥 빼뜨기로 한번 스티치 해준 거예요. 빼뜨기로 코바늘로 빼뜨기 쭉한 거고요.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떴고요. 바늘은 4mm 바늘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영상 요즘 계속 앞섭, 단추구멍 내는 거, 여기 고무단 뜨는 거, 요런 거는, 직접 영상을 다 이번에 올리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설명란에 더보기란에 다 링크를 걸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 어깨 경사를 줬어요, 얘도. 네. 이렇게 저희 이 소매, 여기 소매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줄이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뜨는 거. 드롭 숄더로 뜰 경우에는 어깨 경사를 주지 않으면 앞에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입었을 때. 그래서 어깨 경사를 뒀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어깨 경사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것도 어깨 경사를 계속 넣고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뒷판을 먼저 떠볼 건데요. 지금 코스를 잡을 거거든요. 저는 뒷판 품 사이즈가 한 59cm 정도. 59cm 정도 되게 떴습니다. 그래서 사슬을 길게 떠갖고 오시는데요. 네. 60cm 이상 떠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품 사이즈에 맞게 코스를 잡으시는데, 일단 꼬리실은 잘라버리면 되니까 모자르는 것보다 남는 게 낫거든요. 길게 떠오시고요.
일단 길게 떠갖고 오셨으면 초록색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네, 사슬을 길게 떠온 상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기둥코 세 개를 떠주세요. 걸고 그리고 잡고 있던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넣어서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길긴뜨기 하나 V 모양 만드는 거예요. 요맨 끝에 코는 시접 코 한길긴뜨기고요. 한칸 건너서 V 모양 만들었습니다. 걸고 그 다음서부터는 두칸 건너서 하나 두개 건너서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걸고 바로 걸고 하나 두개 건너서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요 모양을 끝까지 원하시는 품이 될 때까지 만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요거 요 끝에는 한길긴뜨기고요. 이게 V 모양이잖아요. V 모양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세서 36개의 부위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위 모양 세 가지고 36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요거를 원하시는 품 사이즈가 될 때까지 만드시면 되고요. 끝까지 일단 만들어서 올게요. 두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끝까지 만들어 갖고 오셨으면 마지막 V 만들고 걸고 마지막에는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한 번만 빼고 바늘에 지금 두개 걸렸을 때실 색깔 바꿔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실 갖고 와서 이렇게 잡고요. 두개 걸려 있는 거를 꽃잎 색깔로 빼주세요. 네, 그리고 연두색 실은 끊어주시는데 너무 짧지도 않게, 길지 않게 한 4, 5cm? 3, 4cm? 네, 이 정도로 끊어주시고요. 꽃잎은 나중에 이거 두개 묶어줄 거예요. 네. 사슬 하나, 둘, 셋. 시접코 세 개에다가 옆으로 가는 거한 개. 총네 개를 떴습니다. 그리고 턴에서 걸고 V 안에다가요. V 안에 넣어서 한번 걸고 좀 길게 빼셔 가지고 두번 걸고 세 번, 걸고, 네 번. 한 번씩만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두 개. 다시 걸고, 그 다음 부위에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쏙. 아이고. 그리고 사슬 하나, 두 개. 다시 걸고, 그 다음 부위에 넣어서 한 번, 걸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쏙. 사슬 하나, 두 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끝에서 올게요. 네, 마지막 꽃잎 만들었고요.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만 띄시고 걸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V의 왼쪽 머리 있잖아요. 왼쪽 머리 옆에다가. 왼쪽 머리 옆에 넣어서,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뜨는데 한 번만 빼고 실두개 걸렸을 때또 다른 색깔로 실을 바꿔주셔야 돼요. 네, 하얀색 실로. 가져와서 빼고. 샷을 하나 뜨고, 네, 하얀색 실로 짧은뜨기 세 바퀴를 돌릴 거거든요. 샷을 하나 뜨고, 네, 샷을 하나 뜨고, 턴에서 같은 자리, 여기 끝에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실 끊어주시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떴고요. 그리고 사슬 있던 자리 있어요. 네, 중간에 여기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더. 그리고 꽃잎의 머리, 꽃잎 여기 머리, 머리에 넣어서 하나. 그리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 사슬 두개 있던 자리 하나, 둘. 꽃잎 머리에 사이에 두 개. 하나, 둘. 꽃잎, 머리. 사이에 하나, 두 개. 네, 이것도 쭉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얘는 이제 시간 있을 때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이렇게 묶어주세요. 요거를 묶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거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위로 가게 해서 한번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짧은뜨기 끝까지 떠서 올게요. 짧은뜨기 두개 떴고 꽃잎에 하나 뜨고 꽃잎 머리에 하나 뜨고 그리고 꽃잎과 한길긴뜨기 사이에 넣어서 한 개를 떠주시고 하나 둘세 번째 코 밑에서부터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두 단을 더뜰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턴에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같은 자리 이 자리 넣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 쭉 떠서 지금 이번 단 뜨고 다음 단까지 세 번째 단까지 떠서 올게요. 갔다가 왔다가. 네, 짧은뜨기 세 번째 바퀴고요. 마지막 코까지 넣어서 한번 빼고 바늘이 두개 걸려 있을 때 이제 다시 연두색으로 무늬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이 뜨시면 되고요. 빼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뜨고 턴에서 걸고 요맨 끝에 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 건너서 두 번째 코에. 하나 건너 두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얀색 실은 끊어주시고요. 네. 사슬 3개 떴고, 바로 걸어서 하나 건너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요 부위가 요 부위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걸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 두개 건너서, 맨 앞과 맨 끝에만 하나 건너고요. 중간에는 다두칸 건너서,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다시 바로 걸고,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네, 요것도 끝에서 한번 더 올게요.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보면은 코두개 남거든요. 하나 건너서 마지막 코에 넣어서 걸고 마지막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빼고 바늘에 실두개 걸려 있을 때 색깔 다른 색깔로 꽃잎 색깔로 바꿔서 만드시면 되고요. 예, 요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저는 요거를 어깨 경사 하기 전까지 떠갖고 오시면 되는데 저는 꽃무늬로 세보면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네, 11까지 떠갖고 왔거든요. 길이로 재어보면 한 40cm 정도 됩니다. 40, 네, 40cm, 41cm 정도. 네. 네,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일단 원하시는 길이가 되면 길이가 될 때까지 떠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경사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어깨 경사를 들어갈 거거든요. 꽃무늬 다음에 짧은 뜨기 한 줄까지만 떠갖고 오시면 돼요. 네, 원하시는 길이를 정하셔서 한 줄. 네, 흰색 실 이제 한줄 떠갖고 오시는데 실 이렇게 정리해서 뜨시고 계셨던 분들은 흰색 실은 이제 빼주세요. 이렇게 저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흰색 실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짧은 뜨기 한줄 뜨고 두 번째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줄 짧은 뜨기를 한 상태고 여기에서 실쭉 빼신 다음에 실 통과시켜 주세요. 실 통과시켜서 묶어주겠습니다. 네, 요거 하려고 흰색 실을 분리를 했고요. 나머지 실들은 어차피 색깔이 바뀌면서 하기 때문에 분리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묶어주시고, 턴에서. 저번에 영상 찍은 그 빈티지 가디건 있잖아요. 그것도 어깨 경사를 넣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길긴뜨기로 떴기 때문에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높여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다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경사를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지금 네, 이게 묶어져 있고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네 번째 코에 넣어서 빼서 여기 실 조이지 않게 좀 넉넉하게 빼주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쭉 떠서 반대편 네코 남겨놓고 올게요. 반대편에도 네 번째 코, 끝에서 네 번째 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시고요. 네, 두 번째 했고, 다시 실 빼주시고, 통과시켜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다시 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네 번째 코 하나 둘셋네 번째 코에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 네, 반대편 네 번째 코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까지 뛰시고요. 실 빼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턴해서 저희 연두색실 또 가져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또 넣어주세요. 네 번째 코에 넣어주시고 한번 묶고 빼서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걸고 그 옆에 코에 긴뜨기 하나 걸고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하시고 걸고 하나 두개 건너서 이제 V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V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요 선이랑 지금 같아야 돼요. 네 하나 두개 건너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쭉 떠서 반대편을 쓸게요. 네, 여기 끝에서 맨 끝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짧은뜨기, 다섯 번째 긴뜨기,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잖아요. 지금 V 만들었고 하나, 두칸 지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코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V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까지 지금 V가 떠져 있는 상태예요. 걸고 하나, 두개 건너서 한길긴뜨기 걸고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해서 실쭉 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턴해서 다시 네, 색깔에 맞는 실또 가져와서 시작을 해볼게요. 연두색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V의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에 넣어서 실 한번 묶고 빼주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그다음에 걸고 구멍에 V의 구멍에 풍덩 넣어서 긴뜨기. 걸고 V의 왼쪽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떴고요. 그런 다음 넣어서 V 안에 넣어서 하기 전에 네, 한길긴뜨기까지 떴고 사슬 하나 뜨고 V 안에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원래대로 무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위 넣어서 또 만드시고요. 반대편, 네, 여기 한 묶음, 한 무늬, 두 무늬 남겨놓고, 하나, 둘, 세 번째는 제대로 떴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만 뜨고, 걸고, V의 오른쪽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걸고 중앙에 풍덩 넣어서 긴뜨기 그다음에 왼쪽 V 왼쪽 머리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셋네 번째 코 맞죠? 네. 쭉 빼서 얘도 끊어주세요.
저희 지금 시작한데 끝나는데 여기 끝나는데 한번 묶어주지 않고 그냥 끊었는데요. 여기 앞에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양쪽을 묶어주면 실 풀리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다시 턴에서 저희 하얀색 똑같이 한번 떠볼게요. 턴에서. 네, 이번에는 저희 여기 한 무늬, 두 무늬 여기다가 넣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무늬, 두 무늬 여기다 넣어서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 더 짧은뜨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짧은뜨기, 사슬에 짧은뜨기 두 개. 네, 쭉 떠서 반대편에서 볼게요. 네, 이쪽도 반대편이랑 같은 위치에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개 남겨놓고 여기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두개 남겨놓고 짧은뜨기로 시작했죠?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실 빼서 선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요거 나머지 두 바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 사이즈를 좀 정해서요. 뒷목 사이즈를 정해서 마무리를 한번 접을게요. 이렇게 시작하시고 갔다가 다시 와서 끝낼게요. 네, 짧은뜨기 3단에 걸쳐서 지금 줄여서 왔고요. 같은 방법으로 4코씩 네 번째에다 넣어서 줄여서 왔고 실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단에서 마지막 단 하나를 뜨면서 이렇게 뒷목을 이렇게 팔 거예요. 저는 뒷목을 22cm 정도 남겨놨습니다. 22cm. 코스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에다 걸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에다가 걸어놨고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연두색 이번 단 뜨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넣어서 빼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긴뜨기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요거랑 똑같이 지금 떴고요. 그런 다음에 걸고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네, 한번 더 빼고요. 이제 V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길긴뜨기 떴고 사슬 하나 뜨고 한번 걸어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번만 빼고 걸고 하나 두 개. 하나 건너서 두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한 번,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떠서 끊어줄게요. 네. 뒷목은 이렇게 한 단만 팠어요. 그리고 이쪽. 방향대로 뜨자면 여기서 잡아서 떠야 되거든요. 근데 한별 차이 안 나니까 이도 뒤집어가지고요. 똑같이 뜰게요. 연두색으로 가져와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넣어서. 빼서.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걸고, 긴뜨기. 걸고, 한길긴뜨기. 걸고, 하나, 두개 건너서.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번만 빼고, 걸고, 하나 건너 그 다음 코.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넣어서 한 번만 빼고, 세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떠서 끊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뒷판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경사가 지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앞판을 해볼 건데요. 저희 무늬가 지금 36개의 무늬거든요, 뒷판이. 앞판은 반반씩. 18개, 18개. 그렇게 만들어서, 떠오시면 되는데, 얘도 이제 어깨 경사 앞판도 넣을 거고요. 안목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떠서 떠가지고 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앞판을 떠볼 건데, 앞판은 뒷판이랑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무늬 18개, 뒷판의 반 사이즈 되게 만들었습니다. 뒷판은 저는 무늬, V 무늬가 36개였는데, 앞판 18개 해서 만들어서 쭉 떠서 어디까지 떠갖고 오시냐면, 앞목 부분을 파야 되잖아요. 네. 꽃무늬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세 번째까지 다 떠서 왔고요. 그 다음에 한 짧은뜨기로 한줄 떠서 왔습니다. 까지 떠고 밑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꽃무늬 10개 뜨고요. 짧은뜨기 한 줄을 떠서 오는데 끝까지 안 떴고 꽃무늬 3개 남겨놓고 여기 앞에 3개 남겨놓고 짧은뜨기 하나 2개까지 여기까지 떠갖고 온 상태예요.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꽃무늬 3개 남겨놓고 그리고 전 지금 왼쪽을 만들었는데 왼쪽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쓰고 하나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겨서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 똑같은 거두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목 부분 줄여주시는데 저희 어깨 줄임한 거랑 똑같이 줄이시면 돼요. 머리에다 짧은뜨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짧은뜨기 두 개까지 한 상태. 앞에 꽃무늬 세개 남겨져 있고, 네, 쭉 빼서. 저희 어깨에서 했던 부분이랑 똑같죠? 묶어주시고요. 네, 여기가 앞부분, 저희 목 부분이 있는데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턴해서 네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서 갔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하고, 겨드랑이 있는 부분까지 갔다가, 요, 목 부분 앞, 네, 목 부분인 데까지 왔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까지 뜨시는데, 짧은뜨기 마지막, 네 번째 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빼서, 실 빼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실을 바꿔줄 거예요.
여기 앞에는 좀 완만하게 경사를 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급하게 파야 되거든요. 바늘에 실두개 걸려 있고요. 초록색으로 바꿔서 빼주세요. 네, 사슬 하나 뜨고 턴에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긴뜨기.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여기는 직선이고 여기는 좀 완만하게 팠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경사가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아요. 걸고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넣어서 V 만드시고요. 반대편에 가서 실 꽃무늬 바꿔서 앞쪽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꽃무늬 쭉 떠서 왔고요. 지금 이쪽에 두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꽃무늬 만들었고 지금 사슬은 아직 두개안뜬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쯤에서 뒷판이랑 뒷판의 목선이랑 좀 맞춰야 되거든요. 저희 뒷판 뜬거 보시면은 여기 요선 요 V 마지막 요 마지막 V선 있잖아요. 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거든요. 요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1에서 꽃무늬가 끝나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네, 여기에서 멈출 거고요. 사슬 하나만 뜨고 걸고 옆에 있는 V, V의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걸고, V 안에 풍덩 넣어서 긴뜨기. 그 다음에 V의 왼쪽 머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떠서 끊어주시고요. 네, 이제부터는 직선으로 뜰 거예요. 자, 뒷판 보시면, 네, 뒷판 여기 어깨 이렇게 팠고, 요 끝부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째까지 여기잖아요. 요 11무늬까지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직선을 뜨셔야 요 뒷판이랑 뒷판 어깨점, 목점이랑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얀색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저희 직선으로 뜰 겁니다. 본인에 맞는 지점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여기까지 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선으로 네, 될 거예요. 그래서 네, 턴에서 하얀색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요. 여기 저희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있잖아요.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 넣어서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아니라 하나. 한길긴뜨기 한 점. 네. 하나, 사슬 하나 떴고요.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꽃무늬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넣어서 하나만. 그리고 꽃무늬 머리 위에 하나. 그 다음부터는 두 개. 꽃무늬와 꽃무늬 사이 두 개. 하나, 두 개. 네, 요것도 반대편까지 떴다가 앞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요거 쭉 가서 끝까지 뜬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깨 경사
들어가거든요. 네. 어깨 경사는 앞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어깨 경사 하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쭉 갔다가 네 칸, 네 번째 코에 넣어서 이렇게 어깨 경사 넣어서. 네, 목 부분 내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저 일자로 뜨는 거기 때문에 한 코에 한 개씩 계속 뜨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맨 끝코까지 짧은뜨기 뜨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턴에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하시고 반대편 저기 겨드랑이 있는 부분에서 어깨주림 하시고 쭉 가서 지금 어깨주림 저희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네 번째까지 뜨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두색 실로 바꿔와서 다시 앞에서 일자로 뜨시면 되는데 앞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갔다가 오겠습니다. 네. 목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일자로 뜨는 거잖아요. 어깨는 저희 뒷판에서 했고 어깨 줄이면서 와서 앞쪽으로 오시면 하나, 두개 건너서 V 만들고, 네, 두코 남습니다. 걸고 하나, 두 번째 넣어서 한길긴뜨기. 저희 옆선 모양이랑 여기는 이제 똑같이 앞목은 이렇게 뜨시면 되고요. 어깨 경사 주면서 앞목은 일자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떴거든요. 요거. 지금 빨간 거 하나 만들고, 한길긴 아니, 짧은뜨기 세줄 만들고, 마지막 이파리, 여기서 올게요. 여기는 일자고, 여기 어깨경사만 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뜨기까지 다 해서 왔고요. 마지막 한 단. 연두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만. 하나, 두 개. 뜨시고 턴에서요. 걸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V 만드시고 걸고 하나 두개 건너서 한길긴뜨기 걸고 긴뜨기 마지막 짧은뜨기 이 자리가 하나 둘셋네 번째 자리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 끊어주세요. 뒷판을 보시고 모양 코수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판이 완성이 됐고요. 요거를 똑같은 거를 두개 만들어서 한쪽은 이렇게 쓰고 반대편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희 어깨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어깨를 연결해 볼 건데요. 앞판하고 뒷판, 여기 실 있는 거, 앞판, 뒷판 이렇게 실을 좀 묶어주세요. 맞으시면, 네.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3코씩 꾸며주시면 돼요. 여기 빨간색 부분만 5코, 나머지는 다 3코씩.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실 연결되어 있는 거, 요런 거, 여기 있잖아요. 건너뛰기 한 거, 요것도 감싸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어떻게 꾸밀 거냐면, 저희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머리, 댕기머리 보시면, 이렇게, 코를 보시면 댕기머리가 되어 있잖아요. 요 앞쪽에 있는 거는 겉에 거, 뒤쪽에 있는 거는 바깥쪽 거, 걸어서 꾸며줄게요. 바늘, 조금 하나 더 얇은 걸로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코. 댕기 머리 중에 앞쪽으로 있는 거. 그리고 댕기 머리 중에 뒤쪽에 있는 거. 댕기 머리 중에 뒤쪽에. 네, 이렇게 다 넣어서 빼뛰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일단 한번 묶고요. 해서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 앞쪽에
뒤쪽에는 머리 중에 뒤쪽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실 색깔이 안 보이거든요. 해서 빼뜨기. 앞쪽에 넣고 뒤에 머리에는 뒤쪽에 넣어서 머리 중에 뒤쪽에 빼뜨기. 저희가 지금 바늘 하나 작게 쓰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세개 있고 그 다음 칸, 그 다음 계단에 세 개. 앞쪽에 머리 중에 뒤쪽에. 요거 연결된 거 얘도 다 같이 감싸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잘안 보이네요. 이쪽에 넣어서 빼뜨기. 앞쪽에 넣고 뒤에 거는 뒤쪽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코잘 차서 하시면 되고요. 네, 쭉 끝까지 하시면 되시고 하시면 하고 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엽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전 엽선은 여기 팔 부분 16cm 정도 남겨놓고 꿰맬 거예요. 무늬로 얻겠는데, 하나, 꽃무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남겨놓고, 여기 연두색까지 밑에서부터 꾸며주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슬 길게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 넣고, 뒤에도 같은 자리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한번 묶어주시고, 빼서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 같은 자리. 첫 코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단마다, 매 단마다 두 개씩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꼬리실은 뜨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여기 지금 단, 첫 번째 단, 첫 번째 단. 단에 넣어서 한 번, 두 번. 하나, 둘. 풍덩 넣어서 두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 여기. 두 번째 단도 풍덩 넣어서 두 개. 꼬리실을 잡아서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에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조금 잘라가면서, 네,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단. 세 번째는 지금 여기 짧은뜨기잖아요. 짧은뜨기는 한 코에 한 개씩 넣고, 꼬리실은 나중에 잘안 보이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할게요. 뒤에도 한 코. 중간에 한 코. 짧은뜨기 한 자리는 한 코씩 하시고요. 나머지 색깔, 단으로 보이는 데는
단에다 풍덩 넣어서 두 개씩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초록색 단에 넣어서 풍덩 넣어서 두 개. 하나, 둘.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짧은뜨기는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 해서 쭉 원하시는 길이가 됐으면 전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올게요. 실은 저 초록색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 오겠습니다. 네, 옆선을 다 정리를 하면서 꾸며서 왔고요. 맨 마지막에 연두색에 지금 단에 넣어서 두 개를 떴고, 마지막에는 코에 연결된 데 있잖아요. 코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맨 마지막에 세 개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사슬 하나 떠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연두색으로 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쪽에서 다 꼬매졌고, 뒤쪽에서 연결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겉부분에서 떠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통으로 돌려서 뜨는 거거든요. 원통으로 팔은. 여기 단에 넣어서 뜨시면 돼요. 연두색으로 한번. 처음 시작은 연결은 지금 중앙에서 연결을 했고요. 중앙에는 안 뜨고 중앙 옆에 있는 첫 번째 단에 넣어서 하나 묶어서 빼주시고, 사슬 하나, 기둥코 세 개에다가 옆으로 가는 거 하나, 총네 개를 떴고요. 걸고 같은 단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바로 걸고, 그 옆에 단은 지금 짧은뜨기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중앙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다음 단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네, 요거를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는데, 저희 어깨 연결한 부분 그쪽에서 올게요. 여기 어깨 이음 부분이거든요. 어깨 이음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분홍색 한 다음에 그 다음 분홍색으로. V 모양 계속 한 바퀴 돌려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데, 네, 한 바퀴를 다 돌려서 왔고요. 저희 처음 여기 시작했고, 이게 중간 이음 부분, 끝에 V 만드시고, 바로 첫 번째 V,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빼뛰기 하고, 사슬 하나 뜨고, 실 끊어 주시고요. 여기서 원통으로 돌리는 거는 실 연결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바로 끊어줄게요. 네, 이렇게 끝이 났고, 여기가 처음 시작한 부위잖아요. 처음 부위에 넣어서 저희 꽃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빨간색부터 하겠습니다. 거꾸로 내려가야 되죠? 색깔을. 사슬 하나 둘세개 뜨시고 걸고 V에 넣어서 한번두번세번 네, 한길긴뜨기를 사슬 세 개를 떴기 때문에 세 번만 하면 됩니다. 네, 쭉 빼주시고 사슬 하나 두 개. 각 부위에다가 꽃잎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네, 마지막 꽃잎 만드시고요. 사슬 하나, 두개 뜨고
여기 첫 번째 꽃잎 머리 위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떠서 실 끊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저희 할 차례잖아요. 짧은뜨기 세단 원통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V 만드시면 이제 V 만들고 꽃잎 만들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뺐던 자리 요 자리에 넣어서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에 두 개. 하나. 머리 하나, 사슬 두 개. 네, 요거를 세 바퀴를 돌리시고, 그 다음에 V, 저희 짧은뜨기 자리에서, 저희 짧은뜨기 자리에서 V 만든 것처럼 두칸 건너서 V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단하고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코는 여기예요. 여기다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다시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 네, 세 바퀴 돌리시고, V 만드시고, 순서대로 계속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저는 어느 정도 뜨다가 좀 줄여줄 거거든요. 반대편은 지금 줄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줄였냐면, 저희 빨간 거, 분홍 거, 분홍꽃, 노란 꽃, 빨간 꽃잎 세개 만들고 나서 짧은뜨기에서 줄여줬어요. 네, 요거 반대편 여기까지 떠서 줄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소매통을 줄여볼 건데요. 지금 꽃잎 하나, 둘, 세 개까지 떴고, 여기서부터 저 줄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줄였고요. 여기서도 한번 줄였고, 손목까지 계속 줄일 거거든요. 입어보시면서 뛰시는데, 본인의 팔뚝에 맞춰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손목까지 끝까지 줄였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줄였고, 여기서 한번 줄였고, 여기서 줄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꽃잎 빼뜨기 한 자리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줄이는 거는 줄일 때마다 꽃잎 요꽃 모양 하나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요 꽃잎 하나에 드는 코수는 세 코예요. 세 코. 그리고 저희가 짧은뜨기를 세 코를 세 단을 뜨잖아요. 그래서 한단뜰 때마다 한 코씩 줄여줄 겁니다. 짧은뜨기에서 줄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뜨시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서 짧은뜨기 하나. 저희가 시작한데 여기 앞뒤로 줄여줄 건데요. 처음에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지금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짧은뜨기 해야 되잖아요. 한 번만 빼고 다시 요 고리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코수 하나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원래대로 짧은뜨기. 이번 단에서 지금 벌써 하나를 줄였기 때문에 네, 그대로 쭉 떠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바퀴를 다 돌려서 왔고요. 지금 첫 번째 단에서 처음에 한 코를 줄여줬고 두개 뜨고 이제 첫 번째 코에 연결.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서 짧은뜨기. 네, 두 번째 단에서도 한 코를 줄이시면 되는데 저희 첫 번째 단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 줄였잖아요. 두 번째 단에서는 끝에서 줄일게요. 세 번째 단에서는 다시 처음에 줄이고.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로 쭉 해서 다시 네, 한 바퀴 다 돌려서 왔고요. 요 끝에 부분에서 줄여줄게요. 한번 빼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뜨고.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네, 두 번. 첫 번째 단에서는 시작할 때 줄여줬고, 두 번째 단에서는 끝날 때 줄여줬고, 세 번째 단에서는 시작할 때 줄여줄게요.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하나 정도는 그냥 뜨고요. 그리고 한번 빼고 다음 코에 또 다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어요 한꺼번에. 네, 이렇게 해서 한 단에 한 개씩 지금 세 번을 줄여줬어요. 네, 요 바퀴 한 바퀴 돌려서 와서 빼뜨기 하시면은 세 코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꽃잎 무늬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하나씩 없어져요. 세어 보시면. 네, 요거를 하셔서 짧은뜨기에서 세 코를 줄이시는 거를 끝까지 저는 했고요. 손목까지 떠갖고 오시는데 저는 꽃잎 무늬까지 일단 떠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바퀴 돌리고 저희 고무다 만들었거든요. 네. 밑에서 올게요. 소매를 손목까지 다 떠갖고 오셨으면 저는 꽃무늬 만들고요. 한 단, 짧은뜨기 한단 돌렸습니다. 한단 돌린 다음에 고무단뜨기 만들어 줄 건데요. 요거는 고무단뜨기 하는 거는 제가 더보기란 안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자세한 거를 원하시면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짧은뜨기 한 단까지 해갖고 왔고요. 높이는 전 다섯 개를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높이는 다섯 개를 만들었고, 기둥코 하나 떠주신 다음에, 댕기 머리 중에 한쪽만. 지금 기둥코 하나 걸려있는 거 말고, 그 다음 코에다가, 다섯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떴고, 지금 여기 걸려 있잖아요. 그 옆에 코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해서 한 단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다 한번더 빼뜨기. 요거는 기둥코가 되겠습니다. 빼뜨기. 빼뜨기 지금 두번한 상태고, 턴에서 지금 빼뜨기 두번한 거. 하나, 두 개. 한 번, 두번 했잖아요. 요거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코에. 세 번째 코가 저희 샷을 만든 거첫 번째예요. 세 번째, 하나, 두 번, 세 번째에다가 하나만 걸어서. 바깥쪽에 있는 걸로 걸어서, 하나, 머리 중에 바깥쪽,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이렇게 하시면 두 단이 완성된 거. 그다음 다시 샷을 하나. 얘가 기둥코고요. 턴에서 기둥코 만든 거그 옆에다가 또 넣어서 짧은뜨기 다섯 개 해주시고 빼뜨기 두개 하고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 한 번, 빼뜨기 두 번.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손목 다 돌리시고요. 마지막 단에서는 짧은뜨기하고 빼뜨기로 돌려줬거든요. 네. 네. 저는 손목단 밑에다가 연두색으로 짧은뜨기 한 바퀴, 빼뜨기 한 바퀴. 그렇게 두 바퀴를 다시 돌렸거든요.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끝난 자리에다가 다시 연두색 실로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벌어진 데 있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고 여기 벌어진 데 있고 볼록 튀어나온 데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구멍 생긴 데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퐁덕 넣어서 하나 이렇게 구멍 생긴데 네, 이렇게 하나씩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나서 저는 빼뜨기로 이렇게 계속 한 바퀴 돌려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양 좀 만들어 보려고 돌렸고요. 이거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소매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목선 한번 해볼게요. 네, 목선, 목단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단, 앞단, 밑단 다 소매단, 연두색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되고요. 네, 목단 첫 번째 처음 바퀴는 짧은 튀기로 한 바퀴 돌릴 거고, 그 다음에는 단을 좀 만들어서 목단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번 묶어서 빼주시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풍덩 넣어서 하나. 그리고 머리에 넣어서 하나. 꽃잎과 꽃잎 사이에 두 개. 하나, 둘. 머리에 넣어서 하나. 꽃잎과 꽃잎 사이에 두 개. 머리에 넣어서 하나. 그리고 여기 줄여준대. 계단식으로 줄여준대. 세 개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잎 머리에다 하나 했고요. 첫 번째 짧은 뜨기 있는 데다가 하나. 두 번째. 세 개. 그리고 계단 바로 위에 있는 첫 번째 머리. 첫 번째 짧은 뜨기에다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연두색도 마찬가지로 세 개. 뒤에를 좀 묶어주시고요. 짧은뜨기 한 자리, 긴뜨기 한 자리, 한길긴뜨기 한 자리. 짧은뜨기 한 자리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긴뜨기 한 자리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자리. 한길긴뜨기 한 자리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분홍색 짧은뜨기 한 자리. 긴뜨기 한 자리, 한길긴뜨기 한 자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선이잖아요. 직선에 짧은뜨기에다가 세개 하시고요. 아이고.
짧은뜨기 직선에다가는 한 코양 개씩 짧은뜨기 자리 하나씩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단으로 보이는데 두 개씩 아이고 단으로 보이는데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단도 하나 둘 하얀색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마지막 연두색 하나, 두 개. 단에 풍덩 넣어서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 어깨 이은선이고요. 이어서 등 쪽으로 왔는데 이은대 지나서 두 개, 연두 세 개. 그런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옆에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네, 여기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 쪽에, 뒷목 쪽에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 보여요. 네, 요코다한 코에 한 개씩 쭉 짧은뜨기 하시고, 반대편도 지금 저희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네, 목선을 다 만들어서 왔고요. 요거 하는 거, 하는 방법은 저희 손목에서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까지 짧은뜨기 한 단을 해서 왔고, 높이는 전 7개, 코 7개 만들었고요. 사실 7개 뜬 다음에 기둥코 하나, 8개 만들어서, 네, 짧은뜨기를 해서 쭉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목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밑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밑단도 첫 번째 단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줄 거고요. 그래서 목선, 목단이랑 소목단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해주시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시작 그리고 그 다음 코 풍덩 넣어서 하나 부위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코에 넣어서 하나 그리고 두개 사슬 있는데 두개 부위 갈라지는 머리에다가 사슬 있는데 두 개.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시면 돼요. 맨 끝에 한 길긴뜨기 있는 자리에 하나 놓고요. 맨 끝에는 중간에 사슬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놓고요. V가 갈라지는 머리에다가 하나, 그리고 사슬 있는 부분 두 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 부분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 실 끊지 말고 저희 앞단 바로 그 실로 할 거거든요. 네. 밑단 다 만들어서 올게요. 네. 밑단을 다 떠서 왔고요. 이제 실 끊지 않고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해서 이제 앞서 물 뜨시면 되는데, 저는 실을, 연두색 실이 모자라서 하얀색 실로 하겠습니다. 네. 연두색 실로 하실 분들은 계속 연장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실을 바꿔줄게요. 마지막 코 하얀색 실로 빼고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연두색 실이신 분들은 지금 얘도 연두색이겠죠? 네, 사슬 하나 뜨고 턴에서 맨 끝에 코 같은 자리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앞서 일단 짧은뜨기 한단 돌린 다음에 얘랑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
연결됐는데 안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선에서 시작했잖아요. 여기까지 짧은뜨기 하시고 그리고 단마다 두 개씩 단마다 하나 둘 저희 옆선 꼬맨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개 그리고 그 다음 단도 두 개. 그리고 하얀색은 짧은뜨기잖아요. 한 코에 한 개씩. 하나, 중간에 두 개, 마지막에 세 개. 그리고 단에, 그 다음 단에 두 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쭉 끝까지 짧은뜨기 하나를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밑단과 같은 방법으로 앞섭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여기에서 실을 걸어서 밑에서 실을 걸어가지고 쭉 짧은뜨기를 돌린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서 단추구멍 만드시는데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거든요. 제가 링크,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네, 반대편 단추구멍 내는 앞섭은 제가 떠서 왔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단추구멍 내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실이 주문을 했는데 도착을 안 해서요. 그냥 저는 가지고 있는 실로 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을 다른 걸로 했거든요. 앞서 단추구멍 내는 부분 얘는 밑에서부터 실 걸어서 짧은뜨기로 한 바퀴 끝까지 가잖아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지금 밑에 분 위에하고 밑에 연두색으로 저는 떴는데 연두색으로 지금 쭉 해서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요. 네, 표시가 나기 때문에 실을 다른 색깔로 하실 분들은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떠서 왔으면 실 끊고요. 다시 밑에서부터 겉에 방향에서 뜨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짧은뜨기를 위에서부터 쭉 만들어서 밑에서 실이 끝나게 하시고 그 실로 이렇게 만들고 실 바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옷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실이 모자라서 아주 그냥 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저는 근데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